하남시에 2003년 3월에 오픈한 골프전파크 신장타워점 대표 겸 프로로 맡고 있는 문창석입니다. 와!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아, 오늘은 하남시 신장타워점에 위치한 골프전 파크에 왔습니다. 락앤롤! 아, 대표님이시자 레슨하시고 계신 문창석입니다.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남시에 2003년 3월에 오픈한 골프전 파크 신장타워점 대표 겸 프로로 맡고 있는 문창석입니다. 와! 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와, 네네네. 신장타워점의 골프존 파크 장점, 또 우리 하남시 주민들이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장타워점은 제가 알기로는 골프존이 시내 중심가에 1층에 있는 골프존, 아마 저희 매장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층에 있다 보니 주차도 되게 편하고 공기가 다른 매장보다는 많이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일단은 레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들은 보통 한 뭐 10분, 20분 이 정도 해주는데 저는 끝날 때까지. 아, 멈추지 않는다. 예, 멈추지 않는다. 아, 대표님이시자 프로님이 만족할 때까지. 그렇지. 아, 그날의 목표 달성을 무조건 한 다음에 제가 귀가를 시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분이죠. 레슨 받으실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골프를 너무 사랑해서 작년 7월 때부터 시작한 일명 골린이라고 하죠. 골프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양선도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궁금한 게 갑자기 하나 생겼습니다. 네. 지하에서 연습하는 거랑 네. 지상에서 하는 거랑 1층에서 하는 거랑 네. 이제 스윙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하, 스윙 장점은 없죠. 그래도 지하에 있으면. 지하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공기가 탁하고 그러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되게 좀 안 좋죠. 아, 안 좋다 보니까 스윙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 또 1층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들어오기가 편하고 바로 문 열고 바로 들어오면은 그리고 이제 지하에 비해 쾌적하고 습기도 없다 보니까 스윙도 이제 일정하게 아, 맞습니다. 아, 일정하게 나올 몸 컨디션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 3층이나 4층 위엔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또 컨디션이 무너져서 또 스윙이 또 흐트러지고. 아, 맞습니다. 1층이 최고다 이거 아닙니까? 아, 스윙. 야오! 오늘 하남시에 위치한 신장타워점 골프전 파크에서 레슨을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선도 회원님 모시고 레슨을 시작하겠는데 오늘 레슨 주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오늘의 레슨 주제는 없고 양선도 씨의 스윙을 보고 즉흥적으로 레슨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본인에 맞춰서 네. 아, 본인에 맞춰서 레슨하겠다. 레슨은 없고 네. 양선도 씨 네. 보고 아, 그러면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너무 재밌으시다. 양선도 씨 오늘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뜻깊게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 문제 가지고 얘기를 오셨나요? 제가 골린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레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거의 이제 유튜버만으로도 의존을 하는 골퍼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자세도 그렇고 엉망이고 어드레스부터 시작해서 에이미, 임팩트.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엉망진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번 제 스윙의 루틴이라든지 스윙 그리고 치키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주십사.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먼저 스윙을 한번 보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휴, 떨리네요. 한 번 더 쳐서요. 아,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치키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치키닝이 문제가 아니고 이쪽에 네. 좀 와보실래요? 골프의 기본은 왼손을 어느 정도나 잘 쓰냐에 따라가지고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왼손을 리드를 하게 되면은 백스윙에서 왼손을 갔다. 헤드가 어느 쪽으로 가시죠? 12시 방향. 12시 방향. 네. 이게 정석이거든. 근데 오른손으로 리드를 하게 되면은 헤드가 어느 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아... 그래서 모든 스윙은 왼손 리드를 하면서 오른손은 보조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연습을 가장 잘 하려면은 빈스윙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빈스윙을 한쪽 팔로만 할 거예요. 한쪽 팔로요? 네. 백스윙에서 임팩 후 오른손을 띈 상태에서 팔로스를 피니시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위 스윙을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신세계의 맛을 아마 보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10분 안에 끝납니다. 이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엄마, 장갑이 없네. 그래서 골프의 기본은 장비를 잘 갖추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잘 보세요. 네. 왼손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왼손으로?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스윙 왼손으로 뿌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나 일반 그 프로들이 한시 방향으로 뿌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 한시 방향으로 이 클럽을 뿌리게 되면은 배치기가 되거든. 제가 원하는 것은 1시 방향이 아닌 12시 5분 방향. 12시 5분 방향으로 뿌려줘야만 이게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드로우 아니면은 스트레이트로 나간다는 거예요. 12시 5분 방향. 12시 5분 방향. 아, 명심하세요. 네. 왼손 리드는 무조건 12시 5분 방향이다. 이리 와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 좋아요. 아, 굿. 아, 맞는 건가요? 지금?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자, 볼 한번 쳐보실게. 자, 인손 리드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세요. 굿! 오. 여기 보면은 이 분홍색 색깔이 잠깐 네. 왼쪽으로 갔죠? 네. 이걸 갖다 다시 12시 5분 방향으로만 던지세요. 치키닝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건 치키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치키닝이 문제가 아니고 뿌리는 게 잘못 뿌려서 그런 거예요. 아유. 자, 심호흡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굿. 굿. 아. 레슨 끝. 하사. 하사 하세요. 하사. 끝이에요? 이보다 더 잘 칠 수는 없어요. 당황스러운데 지금 너무. 어? 어, 드라이버. 굿!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분 안에 끝나는 거야, 이것은. 오.